장사활동 종이를 준비해서 반을 접으시고요. 또 반에 반을 접으시고 적기선을 꼭꼭 내었습니다. 적기선 따라서 접어야 될 거기 때문에 적기선을 반대쪽도 꼭꼭 반을 접어주신 다음에 돌려서 또 반을 접어주시고요. 똑같이 반을 접어주셔서 펼쳐놓으세요. 놓으신 다음에 요 끝부분하고 여기 첫 번째 선하고 또 만나게끔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첫 번째 접었던 선하고 요 끝선하고 만나게끔 접어줍니다. 반에 반을 접어주는 작업이에요. 그리고 요 끝에 하고 여기 반에 반을 또 접어줍니다. 그러면 전체가 8등분이 돼요. 이쪽도 여기 첫 번째 칸 한번 접었던 반을 또 접었습니다. 그러면 8칸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칸. 반대쪽도 똑같이 8칸을 만들어줍니다. 적기선을 꼭꼭꼭 내주셔야지 나중에 접을 때 편리합니다. 이렇게 접으시고 마지막 선을 또 반을 접어 올려서 8칸을 접어줍니다.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이제 세모로 삼각형으로 또 반을 접으시고요. 한 칸 한 칸 똑같이 접어 내려오시면 돼요. 여기 첫 번째 칸하고 요 꼭지점하고 만나서 이렇게 한 칸. 요것도 전체를 다 해줍니다. 한 칸, 한 칸, 한 칸, 한 칸, 한 칸 꼭지점 맞춰서 접기선을 내어주시면 돼요. 접기선을 꼭꼭꼭 내주시고요. 마지막까지 반을 접어주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적기선만 제대로 잘 내시면 조립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.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적기선을 꼭꼭꼭 눌러주셔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반을 접으시고요. 중앙에 선을 내시고요. 한 칸 한 칸 내려오면서 요 꼭지점하고 요 한 칸, 한 칸, 한 칸, 한 칸 해서 적기선을 다 내어줍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적기선을 내어준 모습입니다. 이렇게 내어주셨으면 여기 한 칸, 두 칸 되는 지점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. 양 네 군데를 사방을 다 이렇게 두 칸 되는 지점을 접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.
그렇게 적기선을 내어주신 거를 네 면을 잘라서 한쪽만 적기를 잘 접으시면 네 군데가 똑같이 접어지는 거예요. 한쪽 면은 여기 끝나는 모서리 부분이 여기 반하고 여기 중심을 삼각으로 접어주시고요. 먼저 삼각으로 먼저 접어주시고 여기 두 번째를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렇게 접어주시면 한 칸이 끝나는 거예요. 한 칸이 끝나면 다음 칸 넘어갔어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. 똑같이 여기 끝에 삼각 접어주시고요. 또 접어주시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시고 네 군데를 돌아가면서 똑같이 접기선을 내주십니다.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시면 편해요. 선을 그어놓으실 때 이렇게 삼각 끝나는 지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선대로 접으시면 됩니다. 접으시고 접으시고 쉽죠? 다시 보여드릴게요. 접으시고 이렇게 접기선을 잘 보고 접어주시면 돼요. 여기 두 칸 집어넣은 끝을 중심으로 여기 첫 번째 삼각으로 접어주시고요. 옆에 또 만나는 선을 접기선을 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삼각 한번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. 잡아서 돌돌돌 알아주시면 이 모양이 이렇게 다 모으셨으면 여기 접혀진 한 면을 펼쳐서 이렇게 눌러 접어주시고요. 이쪽 면은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돌려서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고 이쪽 면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시고 또 돌리셔서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고 왼쪽은 오른쪽은 접혀진 속으로 넣어주세요. 네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펼쳐서 눌러 접어주시고 또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서 이렇게 사각 기둥이 뾰족하게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다 펼쳐 눌러 접어주셨으면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접어놓으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놓으셔서 마지막에는 속으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. 바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바닥이 완성되었고요. 뒤집으셔서 여기 봉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. 봉오리는 이렇게 양쪽 사방을 적기선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가는 핀셋을 이용해서 중앙을 비틀어 줍니다. 이렇게 비틀어 주시고요. 여기 접혀진 잎을 펴줍니다. 네 면을 펴주세요. 펴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잎을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 네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.
그리고 주황이의 뾰족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핀셋으로 꺾어줍니다. 살짝 핀 장미꽃이에요. 조금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몇 번 따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꽃은 아닙니다. 예쁜 활짝 핀 장미꽃이 완성되었습니다.